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365 진행의 맹경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가 늘면서 홀인원 보험이 등장했듯이 이 미국에선 쌍둥이 출산율이 높아지자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쌍둥이 보험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보험이 처음 생겨난 14세기엔 생각지도 못했던 플랜들이죠. 이처럼 보험은 환경과 시대상에 맞춰서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한번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설계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도 저희 보험365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신청해 보세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증권사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움드리니까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그럼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36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군 전문가, 박유미 전문가, 그리고 김희환 전문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활기찬 한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 주 시작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 방법으로 저희 방송에 참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먼저 참여 방법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365의 맹경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 보험365의 보험상담 세 가지 방법, 저 맹경선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02-1638-3999번 누르시고 무료 보험상담 OK. 두 번째, 문자 1668-2838 누르고 증권사진 첨부하여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오케이. 세 번째, 팍스 경제TV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진행 후 보험365 메뉴에 들어가 사연 남겨주시면 오케이.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들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 02-1638-3999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애들 보험이 다 30세면 끝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그 100세까지 보장받는 그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하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 애들이 입원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좀 걱정이 좀 돼서요. 혹시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첫째는 12살. 네. 우리 막내는 8살이요. 네, 그리고 아픈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네. 병력일까요? 첫째는 유치원 다니기 6살 때쯤 폐렴으로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었고요. 네네. 예, 둘째는 그래도 6살 때 2년 전에 수술했어요. 탈장.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 무해지 어린이 보험 100세 만기로 준비가 가능할지 전문가 바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둘째 분 같은 경우는 입원한 기간이 한 며칠 정도 되셨나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아요. 일주일 정도요? 네. 혹시 남자아인가요? 여자아인가요? 둘 다 남자아이. 아, 둘 다 남자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첫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준비가 가능합니다. 폐렴 앓은 지 이제 6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발하신 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없어요. 예, 그러면은 고지를 안 하고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 이제 둘째가 문제입니다. 소아탈장 같은데 소아탈장으로 지금 2년 정도 경과됐지만 보험사들별로 인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무해지 어린이보험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한 6개에서 7군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인수 기준이 다 달라서
첫 번째로는 바로 부담보가 잡힐 수가 있고요. 이 부담보는 탈장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게 이제 부담보입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서 많게는 정기간 부담보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할증입니다. 할증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한 어린이들보다도 조금 보험료가 비싼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손 관련되나 암 여기에 관련돼서 할증이 붙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두 분 다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혹시 30세 만기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보상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질환만 있으신가요? 다른 건 없으시고요? 네. 아, 그러면은 무의지 어린이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둘째 아이만 부담보나 할증이 걸릴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문의 주신 폐렴이나 뭐 간단한 수술 이외에도 이 어린이 보험 가입 시 많이들 질문하시는 병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거의 뭐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많이 낳아야 둘 낳는데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태아 보험으로 가입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산도 많다 보니까 건강하게 출산하지 못했을 때 받는 혜택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네. 인큐베이터라든가 또 선천성 이상 특약들에 대해서 첫 번째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새벽에 이렇게 응급실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응급실 내원했을 때 통원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됐을까지 쭉 이어지는지 이런 큰 암서부터 소아암서부터 작은 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물어보시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보다는 반드시 손해보험사 그 한 60가지 있는 그 특약들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플랜 관련 문의는 물론이고요. 지금 전해드린 내용처럼 보험에 관한 어떤 궁금증이든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보험365에 문의 주시면 또 이렇게 명쾌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전화 상담하는 동안에 문자 사연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음은 문자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4498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49세 주부입니다. 2013년 3월에 암보험이 없는 상태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가 가입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던데 이제 5, 6년이 지났으니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 49세 사연자분인데요. 암보험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현 전문가님. 네. 6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하실 때는 보험이 없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네, 지금 암보험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뭐 요즘 이 보험사들이 바로 이 유병자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 과거에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보험 절대 다시는 준비를 못했었지만은 네. 최근 2-3년 전을 보면요. 이렇게 갑상선암은 이제 유사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완치 소견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쉽게 서류도 필요 없이 전화로도 심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전화로 물어보는 항목은 한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갑상선암이 종류가 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만 이제 전화 심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암의 병기 1기냐 뭐 말기냐. 그리고 말기는 조금 힘들고 1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 심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암은 1년간의 추적검사 기간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추적검사를 했을 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를 했는지 이런 걸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약에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약국 가서 약 처방 받으면요. 이 처방지에 무슨 약을 먹는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냥 보험사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정말 이 갑상선암만이 아니라도 뭐 위암 같은 경우 여성분들 유방암 뭐 대장암 같은 경우 2년에서 뭐 3년 정도 경과되시면은 서류를 준비해서 특히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암에 한번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암의 재발이나 전이 관련해서 무서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경우 해당 기간 경과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쉽게 전화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갑상선암은 전화 심사로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말씀해주신 내역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아래 번호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 오늘도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문자 사연도 만나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전화 연결해서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남편이 보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요. 네. 제가 몰래 출산하고 암보험을 가입을 해놨거든요. 아, 네. 아, 네. 주말에 회사 사람이 장례식장, 이제 회사 사람 장례식장을 갔다 오더니요. 네. 어, 보험 좀 가입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네. 추가로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추가로 좀 몇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배우자분 연세와 가입된 상품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나이는 57세고요. 네. DB 손해보험에 가입한 거 하나 있고요. 네네. 다른 거는 메리츠 화재.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한 15만 원 정도 돼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우자분 57세 정도 되시고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전문가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몰래 가입하신 거면 뭐 보험금 청구하거나 뭐 아프신 적 이런 건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근데 그 상품 이름이 유병자 쪽 관련된 상품인데 병력이 있으셨나요? 네, 지금 고혈압하고 고지혈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몰래 가입하실 때 실손 가입할 때 혹시 고혈압, 고지혈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설계사가 괜찮다고 했고요. 네. 보험료도 비싸고 가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 설계사네. 네. 설계사분하고 좀 잘 아시는 사이세요, 우리 선생님하고? 아니요, 회사 그 동료한테 소개를 받은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두 개 보험 중에 실손 특약이 들어가 있는 보험은 해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이렇게 몰래 가입했다가 추후에 만약에 발견됐을 때 보험금 청구했을 때 뭐 작은 것들뿐만 아니라 큰 보험금이 나갈 때는 보험회사가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만약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지 안 하고 가입했던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보험금도 못 받고 냈던 보험료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안타깝지만 몰래 가입하신 보험은 그냥 환급금이 조금 적겠지만 해약을 하시고 지금 남편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이렇게 유병자 실비보험이나 이렇게 고지를 해서 제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이든 아니든 그 삶 속에서 뭔가 이게 불안해하면서 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막 이거 내가 고지 안 했는데 보험을 가입한 것이 될까 안 될까 이럴 필요 없이 이제 남편분께서 관심 가졌을 때 제대로 된 실비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57세니까 뭐 아주 큰 보험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도 저희가 증권을 분석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입 단계에서 병력 한두 가지쯤은 고지를 안 해도 된다고 여기시는데요. 그렇다면 보험사한테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한 전문가님. 네. 의무적으로 좀 고지해야 하는 병력들의 범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16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병력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뭐 진찰 또는 검사.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1년 이내에 뭐 추가 검사나 5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가장 크게 보는 게 바로 이제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약 먹는 거 있는지 아니면 병원 간 적 있는지. 여기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병자분이라 하셔서 너무 병력을 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보험사들이 인수 기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환자 이런 만성질환 환자분들 충분히 다 뭐 실손보험도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뭐 암이나 이대질환도 다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사 심사를 받아보시고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보험은 가입은 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또 무해지 상품이 이용하면 일반 보험보다도 약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은 파는 사람도 또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나 소문도 나기 쉬운 분야입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보험 상식 역시 잘못된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언제든지 저희 보험365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 네,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시간 저희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과 직접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문자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모처럼 50대 남성분의 문자네요.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3524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없고 회사에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고혈압약 먹은 지 3년 넘었고 59세입니다. 가입 가능한가요? 네,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실손보험 준비 중이신데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네, 우리 사연자분 준비 가능하실까요? 조금 전에 상담하셨던 분과 조금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59세 남성 역시 실손 가입 가능합니다. 역시 혈압약 드시는 것들 뭐 고지혈증 다 가능하고요.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좀 큰 기업들과 몇몇 기업들은 이렇게 직원들에게 질병 상해 관련돼서는 실비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병 없이 이렇게 혈압 정도만 가지고 있으니까 추후에 퇴직하고 나서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퇴직하기 전에 좀 큰 병이라든가 아니면 입원 수술을 하고 나서 퇴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손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해주니까 뭐 나중에 가입하면 되겠지 이럴 수도 좋겠지만 지금 실손보험이 한 뭐 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3, 40대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중복 보장이 된다고 해도 추후에 퇴직 전에 혹시나 모를 질병, 사고에 대해서 조금 같이 가입하셔서 유지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병자 실손보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02-1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연속해서 가입자의 병력과 또 신규 가입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더니요. 연관된 문의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보험 가입 시에 기존 병력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좀 가입 시에 애를 먹고 있다는 뜻인데요. 김희한 전문가님.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아팠던 분들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10대부터 30대 분들은 이제 40대 분들에 비해서 이제 병력 관련해서는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4090 세대를 위한 이제 보험사들이 유병자 종합건강보험을 출시를 했고요. 또한 6월에는 기존의 유병자 보험이 출시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는 정말 보장 범위도 좁았고 한도가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유병자도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열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의 유병자 보험은요. 바로 건강하신 분들과 정말 동일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6월의 장점입니다. 네. 그럼 저희도 이 유병자 보험의 내용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네. 바로 짚어보기 전에 유병자 보험의 일반적인 특징이나 기존 유병자 보험의 한계점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보장 범위가 좁다라는 겁니다. 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우리가 뇌질환, 심장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유병자분들은 그 가입 금액이 뭐 100만 원 조금 많으면 한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보험에는 정말 담보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뭐 성인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 200개가 넘는 담보가 있는데 이렇게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3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한 100개가 넘는 담보를 탑재가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안에 뭐 이제 입원 일당부터 해서 수술비 그리고 일당도요 정말 여러 가지로 세분화 나눠져 있습니다. 뭐 수술 일당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유병자 보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6월에 새롭게 출시된 유병자 보험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가입하신 유병자 보험 있으시면요. 가입하신 보험 증권 꺼내보시고 저희 만나볼 플랜과 비교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02-1638-3999번 네,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달 새로 출시된 유병자 보험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김희한 전문가님.
네,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 15세에서 무려 90세까지 가능합니다. 유병자 보험 이런 걸 보면요, 우리 보험사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를 거의 다 인정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세 분들도 지금 이렇게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납기 방식에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5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30년 갱신형을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합니다.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도 없고, 또한 비갱신형보다 보험료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담보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다 준비가 가능하고요. 물어보는 거 딱 세 가지입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이 말은 3개월 이내 병원을 가신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아마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사들이 100가지 넘는 질병 관련해서 고지하셔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질환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5년 이내 암에 걸리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5년 이내 암에 해당만 안 되시고 2년 이내 입원 수술에 해당되셔도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따 만나보고요. 6월에 다른 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크게 재진단 2대 진단비라 해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원래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더 이상 못 받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병자 최초로 심뇌혈관 수술비라는 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더 폭넓은 담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5대 남인 면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과거에 우리 유병자 보험은요, 납입 면제 조건이 없거나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걸리셔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보험료 일체 안 내셔도 되고요. 만약에 비갱신형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해지환급금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유병자 보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유병자 종합보험,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5대 납입 면제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무료 상담 전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99번 연락 주시면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직접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이 325 보험이라고도 하죠. 뉴 유병자 종합보험에서 특히 좀 눈길을 끌었던 게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부분인데요. 113개의 예외질환 인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박유미 전문가가 보험 캐스터로 보내서 따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박유미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자, 2년 이내 입원 수술 예외질환.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아주 흔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백내장, 그다음에 위염, 장염, 그다음에 감기, 굉장히 흔한 질병들이죠. 자, 이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시청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초창기 때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병이 치료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제외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안 되겠지라고 하고 알아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독감들, 그다음에 요로결석들, 시청자분들 중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질병 중에 몇 가지는 이미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년 안에 치료를 받고 입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글씨가 좀 조그만데 7일, 쉽게 말씀드리면 7일 이내 입원하신 역이 없으시고 7일 이내로 끝난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A보험사가 인수를 그냥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꼭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김유한 전문가가 설명을 드렸듯이 납입 면제 조건에서도 뇌출혈로 해당을 했을 때 납입 면제를 해주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진단이 돼도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좋은 혜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여져지 않은 포함해서 113개 넘는 많은 질병들에 설사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신 분들도 325에만 해당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개 이상의 예외 질환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강조하신 것들 중에서 재진단 2대 진단비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저도 좀 궁금한데 먼저 신설된 재진단 2대 진단비는 어떤 건가요? 박유민 전문가님. 네, 재진단 2대 진단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보험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던 상품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진단 암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진단을 받고 나서 2년 이후에 다시 재진단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2년마다 반복 보장을 해주는 좋은 담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A사가 업계에서 그래도 최초로 325 유병자 보험을 만들어냈던 회사입니다. 요번에도 또 큰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암 이외에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2년 후에 받게 되면 보장을 추가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시고 나서 2년이 경과되고 나서 재진단 뇌출혈 보장 개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거나 하시면 그대로 계속해서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 보장을 해드리는데 뇌출혈뿐이 아니고 급성심근경색증 또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2년마다 재진단이 됐을 땐 계속해서 반복 보장을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통계를 보면 그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에 15% 이상은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암에 관한 그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험을 보면 암에 대한 거는 재진단 암 특약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계 최초라고 보여질 만큼 첫 번째로 지금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뇌출혈과 이제는 급성심근경색증 요 중요한 2대 진단에 대해서도 재진단을 받으시면 2년마다 계속해서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안에 병력이 있거나 325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꼭 한번 알아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병자 종합보험을 무해지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무해지가 어떤 건지 또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무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자, 그런데 일반 상품하고 일단 보장받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세, 100세 만기 기준으로 50세 분이 20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했을 때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가입 시점이 50세이십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위에는 무해지 상품이고 밑에는 그냥 일반형 상품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납입 기간 우선 10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해지를 했을 때는 무해지 환급형은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선할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할인 보험료가 보장 내용은 동일한데 납입기간 이내 해지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을 없애는 대신에 소비자가 납입하시는 보험료의 20%에서 30% 정도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입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50세 가입을 해서 20년 납입기간이 둘 다 종료를 했을 땐 동일하게 표준형과 같은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에 동일한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를 20, 30% 정도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진단 2대 진단비와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24시간 동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99번 네,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0대에서 50대부터는요,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박유미 전문가님.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 판매되었던 상품 중에서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대 질환 중에 지금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과 뒷면에 보여드릴 급성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 상품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도 따로 다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요 지금 표에 보여지고 있는 요 네 가지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요 네 가지 항목 안에 코드는 대략 한 32개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범위를 보시면
자, 요 표는 한 가지 오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진단금에 대한 범위가 아니고 일단 수술비에 대한 범위입니다. 늘 들어보셨던 CI보험이 제일 점 많았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요거는 이제 거의 받을 확률이 좀 굉장히 작은 담보이고 급성심근경색이나 허혈성심장질환 요 부분까지 폭넓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대 질환 수술비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협심증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판매되었던 2대 질환 수술비는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는 보장을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급성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열, 심장 질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I05에서 09번, I00에서 02번. 이 류마티스 열이라는 게 저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찾아보니 제가 이 편도나 인두나 후두염을 좀 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인하는 이 세균에 그 A군 연쇄 상규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감염이 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발열 증상도 나타나고 이 염증성 질환으로서 전신에 퍼질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이 류마티스 열이라는 질환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 류마티스 열이 심장을 침범하게 되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심부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심장 판막이 손상이 돼서 심장 판막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심장 판막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요법이 아직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장 판막을 영구히 손상시키게 되면 류마티스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심장병. 자, 그래서 지금 이 담보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나름 업계 최초로 이 담보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뒤편에도 보시면 이 이제 뇌혈관 질환 수술비 중에서도 왜 여기 지금 특정 뇌혈관 질환인 게 하나가 더 생소하게 보이실 거예요. 진단비를 설명할 때는 뇌출혈보다 폭넓은 뇌졸중, 그 다음에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이 정도의 진단금이 포함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특정 뇌혈관 질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여러 가지들, 이 I67코드라는 것이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을 작은 걸로, 보장 범위가 작은 걸로 갖고 계시고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따로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뇌혈관 장애라든가 I67 기타 뇌혈관 질환, 이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A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뇌혈관 질환 담보도 따로 넣으실 수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심뇌혈관 질환 이 수술비 담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폭넓은 담보가 추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의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병자분들도 건강한 분들과 같이 최대 범위의 담보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왠지 저까지도 좀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럼 수술비는 또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바로 짚어볼게요. 박유미 전문가님. 네, 수술비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71대 질병 수술비. 자, 비관혈도 100%, 반복 수술 100%.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가짓수가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저희 그 보험365 시청자님들께서는 비관혈 수술과 우리 전문가들이 관혈 수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보험공단에 그 청구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관혈 수술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의료보험공단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그런데 비관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카테터라든가 내시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상을 보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사,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A사는 B사 62대 질병 수술비, C사는 40대, D사는 21대. 일단 가짓수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 속에 들어가서 보시면 22대 특정 질병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 다발성 30만 원, 35대 생활질환 30만 원, 치액수술 10만 원. 요걸 다 합쳤을 때 71대 질병 수술비의 개수가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타사 대비해서 보장의 범위도 크지만 정말 좋은 점은 비관혈 수술 100%. 지금 대부분 판매하는 저희가 이제 회사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지금 B사 같은 경우에는 비관혈 수술 같은 경우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 그다음에 요 D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를 보상을 하는데 1년 이내에 40%밖에 지급 안 하는 감액조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A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비관혈 수술도 100%이고 여러 번 반복 보장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건 평균 주기 자체가 5년이고 5년 이후에 혈전이 쌓이게 되면 다시 갈아 끼워줘야 되는 대수술인데 그럴 때에도 감액 조항 없이 계속해서 100%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시고 또 하나 잠깐 짚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71대 질병 수술비 플러스 타 회사들은 현재 해주지 않고 있는 일반 질병 수술비라든가 질병 수술비 중에서도 1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 뇌혈관 질환 수술비 다 각각 별도로 중복해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만나보실 때 그 만약에 나는 암진단금을 많이 갖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회 진단, 진단비하고 이런 수술비 위주로만 플랜도 설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 유병자 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정말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는 플랜 만나봤습니다. 자, 71대 수술비를 중복 보장해주는 A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중요한 정보들 많이 짚어봤으니까요. 정리도 해볼 겸 담보별 금액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희한 전문가님. 네, 그래서 기본 계약 같은 경우는 이 보험사의 상해 사망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최소 금액이 100만 원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보험사들보다도 보험료를 한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는 더 줄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라는 이 특약이 있어야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 근경색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회 진단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500만 원 그리고 심뇌혈관이 수술비가 가장 보장 범위 넓었죠. 수술비 관련해서 또 1000만 원 그리고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1500만 원씩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재진단비 관련해서도 암까지 있습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재진단 2년만 경과되고 다시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걸리면은 보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재진단 암 진단비가 있으면은 추가로 계속 반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 관련해서 수술했을 때 500만 원이 가능한데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합병증이 많습니다. 눈에 실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가락 괴사, 발가락 썩는 부분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그리고 우리 심부전증 관련해서 당뇨 환자분들은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수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 관련해서 각각 질병별로 항목이 다 달랐죠. 보상 금액이 그래서 50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상해와 질병 수술비 50만 원, 20만 원 지금 여기 특약에서요. 만약에 뇌졸중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요. 앞서선 뇌혈관 질환에서도 진단비와 수술비 보상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질병 수술비까지 하면은 총 4,52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에서 5종 관련해서는 우리 71대 질병 수술비처럼 각 질병별로 보상하는 금액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상 금액이 조금 큰 담보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질환 수술비 뭐 1000만 원 그리고 통풍 관련해서 또 100만 원 보상 가능하고요. 요즘 이제 50대 이상 되시면요. 면역력 떨어지면서 이 대상포진 많이 걸립니다. 이 대상포진 질병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진단비와 눈병 관련해서 뭐 1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상해 관련된 뭐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같은 경우는 팔다리를 제외한 그다음에 뭐 허리, 목 그리고 다리 부분에서 하나 들어가는 게 우리 대퇴입니다. 허벅지 뼈가 정말 단단한데 여기 관련해서 5대 골절 받으시면은 수술 받으면은 100만 원, 진단비 10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앞서서 50만 원 이렇게 다 보상 중복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골절 수술비와 깁스 치료비까지 해서 정말 유병자 보험인데 오히려 지금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담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사들이 점점점 더 이렇게 유병자분들의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한 유병자분들도 보험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6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팠던 것도 너무 속상한데요. 이 보험 가입까지 거절됐던 분들 마음 편히 가입하고 또 보장받으실 수 있는 유병자 종합보험 플랜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세요. 02-1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보험 365 새로운 플랜 소개가 나가는 동안에도요. 여러분의 문의 꾸준하게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삼성화재 실손보험 있는데요. 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고민이거든요. 네, 우선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49세고요. 네. 처음 가입했을 때는 네. 네네. 보험료가 한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한 21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네, 12만 원에서 21만 원이요. 네. 네, 왜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커진 건지 전문가 자세한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알고 지금 가입했던 것들이랑 해서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 뭐 하신 네. 적 있는 거 혹시 기억나는 대로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입원 수술한 건 없고요. 네. 제가 산부인과 검진 받은 게 있고 갑상선 항진증 약을 먹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항진증 약은 얼마 드셨어요, 드신지? 글쎄, 둘째 출산하고 먹었으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2008년도에 가입하셨다 그랬나요? 네, 제가 그때 2008년도에 네. 2008년도 정도 가입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심사를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기존의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고지를 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년 정도 됐고 또 시간이 오래됐고 또 최근 5년 이내 뭐 큰 약이라든가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뭐 젊으신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아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서 49세인데 아마 실손 특약만 가입했는데 21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아마 다른 특약들까지 해서 갱신형이어서 아마 이렇게 10년이 좀 넘은 시점에서 이렇게 갱신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해당 회사나 이런 상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실손 특약 말고 다른 특약들도 이렇게 갱신형, 3년 갱신 이런 특약들이 많아서 우선 실손 특약은 바꿔드리는 것을 조금 바꿔드리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안에 있는 특약들이 다시 한번 기억났을 때 아니면 체크했을 때 갱신형인지 아닌지 좀 체크해서 지금 진단비들 그리고 그 외에 뭐 수술 입원비들도 좀 함께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방송상에 좀 개인정보 여쭤보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드리면 그때 한번 개인정보랑 이렇게 해서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험의 갈아타기, 리모델링, 또 신규 가입과 해지 등 보험에 관한 모든 고민들 저희 보험365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02-1638-399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셨던 유병자 보험의 가입 정보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문자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1483님이시고요. 2015년 9월에 H사에 모두에게 간편한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보험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고혈압이 있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자, 김희아 전문가님, 4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네.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 정말 저희가 소개했던 그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2015년 당시에는요. 이 보험사가 이제 뇌출혈만 판매를 했었고요. 또한 입원 일단 관련해서도 첫날부터가 아닌 4일째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바뀌었죠. 우리 2대 진단 관련해서도 가장 보장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보장범위 넓은 담보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2015년도 9월이면요. 이 A사 같은 경우가 납입기간이 아마 10년에서 많이 길어봤자 20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 동안 무려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에서 언급된 H사 보험 외에도 기존의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요. 설령 갈아타기를 할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점검 차원에서 저희 보험365 전문가분들과 꼭 상담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점은요. 아래 번호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고요. 자, 생방송 보험365 보험에 관한 고민 해결부터 새로운 소식과 또 플랜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장년층에 있어서요, 유병자 보험이 발병 후에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었다면요, 반대로 일단 발병을 하고 나면 가입이 어려운 보험도 있을 거예요. 네, 조석근 전문가님. 네. 네. 그럼 플랜이 있죠? 그게 이제 치매 관련된 거죠. 이제 아프셨던 분들도 지금 아까 뭐 상담이나 문자도 보셨겠지만, 지금은 5년 이내들도 우리가 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라든가 뭐 의료비 관련된 이런 것들만 저희가 뭐 보여준다면은 통과 많이 시켜드리는데, 이 치매 관련돼서는 사실은 당연히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편 가격 이렇게 치매 보험 특징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70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게 비갱신 형태로 이렇게 뭐 15년 납, 20년 납, 100세 만기, 뭐 90세 만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우리 어린이 무해지 환급형 계속 강조하고 있죠. 치매 보험도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CDR 척도는 잠시 뒤에 저희 박윤미 전문가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간병자금 특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정 회사들만, 전 회사가 아니라 몇몇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특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망 시까지, 치매가 발병되고 나서 사망 시까지 매월 100만 원씩 주는 특약들도 있고요. 이거 납입 면제도 역시 전 회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주는 납입 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치매 보험들의 좋은 점들의 어떤 평균을 지금 제가 특징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간편 치매 보험 만나봤는데요. 이 플랜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유미 전문가님, 치매 환자 수가 그렇게나 늘고 있나요? 네,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고, 연간 치매 관리 비용도 2,054만 원. 웬만한 사회초년생 그 어린 지금 분들 1년치 연봉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치매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2016년 제일 가까운 연도를 보시면 68만 6천 명. 제주도 놀러 많이 가시죠? 제주도 인구가 대략 6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드디어 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 자, 2050년. 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2050년까지 가면 경상북도 쪽에 인구를 초월할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것 중에 어떤 그 질병이 가장 많았는지를 살펴봤더니 단연코 1위가 치매입니다. 25.4%. 자, 2위 파킨슨병. 이것도 다 연결되는 혈관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3위 뭐 직장암, 간암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치매라는 것이 그 진단이 되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장기의 이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CDR 크리니컬 디멘시아 레이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앞에 임상 치매 등급, 그래서 임상 치매 척도 요걸 판단하는 기준을 CDR이라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를 쓰는데, 뭐 원래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치매 연구를 위해서 중증도 평가를 위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점에서 지금 5점까지 이렇게 보이시는데, 제가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치매 보험이 저희가 지금 낯선 보험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TC라고 해서 롱텀 케어, 장기 간병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2, 3년 전에 판매가 됐던 상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민원도 좀 많았던 이유가 내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CDR 점수 3점, 굉장히 심각하죠. 중증 치매 이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이 간병 자금이라는 게 나가다 보니까 슬슬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가 됐고, 현재 2019년 올 초부터 그 치매 보험들이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지금 노란 부분, 경도 치매가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음식을 조리하고 불을 끄는 걸 잊어버린다. 일상생활에 살짝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하는데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하는 현상. 그다음에 2점, 중증도 2점. 이제 CDR 2점이 되게 되면 슬슬 이제 돈 계산이 서툴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면서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전제품 조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던가. 자, CDR 3점부터가 이제 중증 치매로 들어가는데 사람을 알아보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식사하고 세수하고 옷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CDR 점수를 이렇게 보시고 그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그 좀 크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증 치매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좀 보험료 플랜도 만나볼게요.
네. 지금 경도 치매 진단비 중증 치매 이렇게 시디아 1, 2, 3점을 각각 1,000만 원씩 했을 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40세, 50세, 60세 지금 보시는 보험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평균적인 보험료예요. 전 보험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가 60대신데 37,500원에 경증 치매, 중증 치매 다 가입하셨습니다. 15년나 90세 만기로 해서 지금 네. 보시는 분들 꼭 내가 한번 문의해서 내 보험료대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 경제조치 보험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